벌써 오픈에스 플랫폼 OP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지 벌써 벌써 5개월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좀 넘었어요. 4개월하고 12일째 되는 날이네요.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작업들을 했었고 또 가열차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OP 프롤로그 에피소드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개 남짓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100개 정도 에피소드를 올릴 겁니다. 이게 뭐 소설 같기도 하고 게임 같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저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런데 다 가능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P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우리가 OP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드느냐는 건데 예. 보니까 뭐 크립토커런시에서 암호화폐도 나오고 뱅킹도 나오고 택세이션, 국세청이나 특허청이나 정부기관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교육, 심지어 자율주행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걸 OP로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OP는 도시를 설계하고 짓기 위한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이제 4개월이 훨씬 지났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처음부터 이게 도시를 짓는 것이다,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왔을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도시인지. 근데 이제 한 4개월 정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니까 조금 감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에피소드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도시냐는 거죠. 어떤 도시냐니까 이것은 이 도시는 다양한 인프라의 컴비네이션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교통이라든가 화폐라든가 금융 교육 모든 인프라들의 어떤 복합체로서 도시죠. 그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도시가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복합체입니다. 그런데 OP로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짓고자 하느냐는 거죠. 그 도시는 기존의 도시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입니다. 기존의 포털을 장식하는 범죄들의 90% 이상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10가지 형태의 복지가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10가지로 하는 것은 무상급식, 무상의복, 집, 교육, 의료, 교통, 통신, 교통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들, 공공행정서비스, 무엇보다도 직업, 그죠?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자체를 복지로 보고 제공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도시들을 짓는 것, 그것이 OP의 목적이고 OP는 그런 것을 짓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집 짓는 도구란 말이죠. 집 짓는 도구로서 도시를 짓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0곳 이상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의 예멘 어느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 포괄해서 1000개 이상의 도시들이 구성되고 이러한 도시들이 그러한 도시들을 4세대 비행기, 땅속을 날아가는 비행기 혹시 이게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에피소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속 1200km로 주행하는 땅속을 날아가는 비행기로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OP의 최종 목표이고 OP가 지향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그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9% 이상을 원자력이나 화력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솔라 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조수 간만일 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그리고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 이런 형식으로 조달하는 거고,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도시들을 천 개 이상 전 세계를 연결하고 그 건설하고 또한 도시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의가 정말 정의로운 것, 사법부가 정말 정의롭게 작동하는 그러한 도시이고, 간단히 말하자면 1인당 GDP가 10만 불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짓자는 거죠. 과연 OP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목표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오피는 바로 그와 같은 도시, 도시. 그러한 좀 뭔가 좀 퓨처리스틱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도구로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오피를 하고, 오피도 도구이지만은 이 오피를 만드는 데도 도구가 필요해요. 그 오피를 만드는 데 쓰는 도구들, 그것이 머신러닝이고, 그리고 예술적 수준에 올라선 블록체인 기술. 유일하게 진짜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햇시밖에 없습니다. 오픈햇시만이 유일한 참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뭐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같은 원시적인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물꼬를 텄습니다만 완성한 것은 오픈햇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웹 아키텍처, 기존의 W3C가 제약하고 관리하는 기존의 웹과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웹, 스페이스 웹,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을 코딩하는 데 사용할 코딩 패러다임으로서의 소셜 펑션. 예전에 처음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있었죠. 80년대 중반부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C++이 나오면서부터 OOP가 각광받았죠. 그리고 2016년부터 재작년이죠.부터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각광받았고, 그리고 2018년 되어서 대두되고 있는 소셜 펑션. 그죠? 펑션들의 페이스북이죠. 이러한 패러다임.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할 실제 개발자들. 그걸 코어 그룹입니다. Shuttle the OpenAI and Robotics Educators. 약 1000명 정도의 개발자들. 요 다섯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이 OP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 이 OP라고 하는 도구가 만들어지면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미래 사회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8번째 항목입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기술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머신러닝의 기술 완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으로 이두개 항목, 그리고 가장 지금 완성도가 낮은 것이 코어 그룹, 개발자 그룹입니다. 이것들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개발에 참여할 사람들, 사람 인력을 구성해서 팀 주피터라고 하는 하나의 팀으로 묶는 작업은 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한다 그러면은 이 에피소드를 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한다 그러면은 좀더 빨리 진행되겠죠. 이 도시에는 완전하게 자율 주행하는 자동차처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가 일 겁니다.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교육 인프라, 학교가 교사나 어떤 교육청이나 학교장이나 교감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이고, 병원도 기존의 의사들보다는 의사 수의 반의 반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이고, 그리고 자동차는 다 자율주행하는, 운전자가 없이 자율주행하는 거고, 현대 머신러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다 적용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OP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들의 콤비네이션입니다. 그게 OP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제주도에다가 인구 30만 명 전도를 인 그러한 도시, OP를 기반으로 한 오토노머스한 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디자인,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디자인. 두 번째 목표는, 만약에 이게 제주도의 실제 이러한 디자인에 따라서 만약에 건설에 착수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그 시점에 내놓을 수 있는 목표가 한국,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 분계선 있잖아요. DMZ 에리아. 그 DMZ 에리아에 10개 남짓한, about 10개 남짓한 이러한 도시들을 좀더큰 규모, 인구 100만의 도시들 10개,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들의 클러스터를 DMZ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디자인이죠. 디자인.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또한 세 번째 골로 있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짜 한국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인구 1,0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들의 오토노머스 도시죠. AI 도시들입니다. AI 도시들의 공사를 실제 착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때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1,000개 정도의 도시, 인구 10억 아니죠. 7억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들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오버 글로벌 AI 시티 클러스터죠. 클러스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오픈AI 플랫폼은 다 디자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토노머스 제주라고 하는 디자인 인 제주도. 또두 번째도 마찬가지 디자인을 제시하는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디자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제시하는 거죠. 상세한 설계도. 그러한 도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물 디자인과 도로 디자인과 자동차 의 형태라든가, 뭐 그리고 식당의 형태,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한다면 무상급식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 모든 상세한 디테일을 다 코드 형태, 펑션 형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요 펑션들이에요. 요 펑션들이 지금 현재 대략 1000개 정도 펑션, 1500개 정도 펑션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요것들을 10만 개 정도의 펑션들을 구성해야 될 겁니다. 10만 개 정도의 펑션이 서로 연동되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 10개의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AI 도시를 운영하게 되고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용도이고 목표이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표로 개발되었던 거고 진행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4개월이나 지났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건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인데 실제 그러한 도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시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실제 짓는 거는 누군가 하겠죠. 오픈에시 프로젝트, OP 프로젝트는 완전한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단한 줄의 라인도 숨기는 것 없이 절대적으로 다 공개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 프로젝트예요. 이 오픈에시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첨단의 코딩 기술들, 언어들, 패러다임들을 학습하게 되고, 로보틱스와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기술들을 학습할 수가 있고, 이거는 비단 오픈에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도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교육 프로젝트로서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 수학과 영어,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일반적인 과목들에 대한 지식들도 다 강좌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젝트이고, 처음에도 교육 프로젝트였고 마지막까지도 교육 프로젝트일 겁니다. 세 번째는 난커머셜입니다. 철저하게 난커머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투자사로부터 어떤 돈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 프로젝트는 오로지 후원에 의해서 스폰서 바이 누구에 의해서 후원되고 있나요?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후원되고 있습니다. 인 코리아. 한국의 개발자들이 스폰서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프로젝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는 교육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육 프로젝트 부분을 상업적인 부분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좀 가지고 그 수익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지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업적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일종의 사이버 대학이죠, 그죠? 사이버 대학.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스폰서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상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대학을 같이 운영할 분에 대해서 투자 수익도 나눠드리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상업적인 활동입니다. 그 외에는 일체의 어떤 은행을 만든다거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발행한다거나 코인을 만든다거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 프로젝트라는 것,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OP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